3평하고 1인용이었다가 3세계 주인이요? 어? 차이가 난 게 또 뭐냐면 아, 3세계 주식이나 ETF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거. 3세계 가능하지 않았었어요? 주식이나 ETF 살 수 없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아... 예전 거로는 안 됐어요. 통통하게 살찐 거 좀 봐. 우리가 달러로 해외 투자하는 아, 살쪘어. 어, 그런 해외 주식이나 ETF는 안 되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해외 ETF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담고 있는데 한국 한국 시장에 상장된 네, 네, 한국 시장에 상장된 ETF는 해외 ETF 그리고 해외 펀드. 뭐야, 고양이가 너만 졸졸 따라다니고 있네. 1등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해외 펀드. 그런 게 이 ISA 투자하는 게 확 드러난 그런 게 인기가 많이 배가 고픈가 봐. 겨울이니까 춥지. 겨울에 더우면 겨울이 아니지. 근데 찬바람 부니까 춥게 춥네. 야옹이 촬영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고양이가 무슨 모양인가 먹고 있는 거 보니. 내가 무서운가비요. 계좌까지 다 만들어놓은 다음에 아, 여기다가 차곡차곡 월 30만원씩 적금 예금해야지 하시는 요 삼색이면 내가 옆에 가면 막 자꾸 피하는 거니까 주식이나 ETF처럼 네. 운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비과세 혜택도 주고 또 세율도 낮게 해주니까 네. 어, 최대한 수익률이 높은 걸로 하는 게 좋고 어, 그래서 국내 ETF 같은 걸 주로 하시는 게 좋은데 네. 또 하나 또 하나 추운 겨울날 주식을 걸로 통통 아니야.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추천을 겨울은 잘 지내고 왜냐면 지금은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ETF는 원래 비과세거든요. 그냥 일반 계좌에서 비과세 그런 의미가 그렇죠. 그러니까 비과세 계좌에서 굳이 비과 원래 비과세인 걸 또 담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네요. 바다에 그래서 해외 주식형 펀드나 아니면 해외 ETF,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를 하는 게 유리한 거죠. 이제 이해가 쏙쏙. 내가 좀 가까이 가면 또. 그러면은 이것도 원래는 피하려고 할 텐데. 4%를 내가 낯선 사람이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안 되는 방향을 잡는 해외 먹을 거 많이 갖다 놨구만. 그러니까 지금 바로 가입하면요 12월 말까지 2천만 원을 낼 수가 있어요. 아 1년 단위니까. 어, 그렇죠. 그리고 내년 1월부터 또 2천 원을 낼 수가 있고요. 이게 총 5년까지 최대 1억을 낼 수 있어요. 아 5년 최대 5년 만기라서 어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올해 2천 원 다 안 넣었으면 이 한도는 2월 돼요. 다음. 그러면 올해 돈이 좀 안 돼서 100만 원밖에 안 되면 나에게는 내년에 3,900만 원의 그렇죠. 여유가 그냥 날아가는 내년에, 게 아니고 어, 그렇죠. 내년에 또 어, 남은 올해 걷는 거 합쳐서 3,900까지 될 수가 있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여러모로 혜택을 주고 하는 이유가 해외에서도 네. 이렇게 서민들이 돈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모았으면 하는 바람도 살짝 담겨져 있다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그래서 비과세 혜택도 주고 대신 한도는 2,000. 여기에 그 2천에 예전에 재정저축이나 소득공제 장기저축 같은 걸 하고 있었으면 그 한도만큼은 빼고 넣어야 돼. 아, 다 합산해서 네, 그거랑
3년만 지나면 그냥 네, 5년 안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3년만 지나 해지하면 2%가 다 받을 수 있어요. 아, 이거 좋다. 네, 그렇죠.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 3년이 안 돼서 해지했다. 아이셀 가입했는데 네. 3년 안 돼서 해지했다 그러면 이 비과세 혜택을 못 받고 원래 그냥 일반 상품처럼 15.4% 세금을 떼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3년 안에 이 돈 찾아 써야 될 일이 생겼다. 원금만 찾는 거지. 아, 원금만 찾으면 네, 그러니까 원래 넣었던 원금은 3년 안에도 인출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하고 수익금은 놔뒀다면 3년 지나서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 아, 전 이건 또 몰랐네. 저는 그냥 3년 내내 손을 절대 대면 안 된다. 손 대면은 15.4%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네네네. 원금만 조금씩. 보통은... 네, 만약에 우리가 급한 경우가 한번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원금 정도는? 원금까지는 이제 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3년 지나서 해지를 하면 또 바로 재가입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한도를 다 안 채워서 뭐 더 계속 장기 투자하고 싶다면 계약 기간 연장을 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혜택이 좀 좋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의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꾸준히 해봐. 지금 3년은 해봐. 그래야 돈이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